골절근막 신형 운동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먼저 이런 골프공 가지고 집에서 골절근막 신형 운동을 통한 골절근막 치료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골절근막은 발을 양반다리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하시고요. 드라마나 뉴스 보실 때 이렇게 발가락 손으로 발가락을 뒤로 제낍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만져지는 이 굵은 띠가 족저근막인데 대부분 족저근막의 환자분들은 요 부위 뒤꿈치의 중앙에 약간 앞에서 내치에 여기를 아파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꾹 눌러서 아프신 분, 그리고 남자분들은 여기를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 족저근막의 역을 늘리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골프공으로 이렇게 이 사람 모습 드라마 보시면서 뉴스 보면서 이렇게 마사지 하는 거예요. 강도는 약간 통증을 느끼는 정도. 그래서 이렇게 2-3분 정도 아침에 하시고요. 오후 시간 있으시면 오후에 한 번 또 하시고 저녁에도 한 번 하시고 내가 통증이 좀 심하다 그러면 주무시기 전에 또 한 번 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 족저근막이 지속적으로 쭉 늘어나서 그런 상태로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에 가장 족저근막염 치료하는 방법에 가장 기본이 이런 족저근막 신형 운동인데요. 이런 골프공으로 하셔도 되고 손가락으로 하셔도 되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며칠 하면 이게 멍들어요. 그래서 아프니까 이런 골프공이나 아니면 나무박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유리병 작은 유리병 같은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